진행하고 있는 사고전환 유형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 찍게 됐습니다. 사고전환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사고전환 유형은 제시물이 나와요. 그래서 제시물을 가지고 이 제시물을 응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사고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제시물과 어떤 표현을 했는지 어떤 주제로? 이게 작년 2018년도 정시 상명대 주제인데 지퍼가 나왔어요. 네, 지퍼를 가지고 속도감을 표현하시오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뭘 그리신 거죠? 저는 내 눈에는 배처럼 보이는 배를 그렸어요. 배 선생님. 역시 속도감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받쳐주는 레일 형식의 속도감에 있게 앞으로 쏟아져서 이렇게 탁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배를 그렸어요.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을 줬네요. 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초 디자인 친구들이 한 90대고 이제 사고 발생하는 데 한 10 된다고 보는데 네. 10대는 학생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인지? 주류가 기초 디자인이 되고 사고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류로 몰리게 됐는데 병행을 한단 말이죠 학교에서. 그래서 병행을 하기 때문에 안 뽑진 않습니다. 잘한 그림은 뽑게 돼 있어요 무조건. 어떻게 보면 경쟁률을 기디보다는 좀 더 작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루오션이다? 네 그렇죠. 틈새시장이다. 틈새시장. 네. 뭐 그걸로 뭐 재미 본 친구들도 꽤 많았죠. 그렇죠. 네, 있었죠. 네. 실제로 있었기도 했고 그 앞으로도 올해까지는 좀 저희도 사고전환은 거의 막바지긴 하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네. 이 사고전환이 이렇게 입체로 표현하는 그림이 있고 일러스트처럼 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에서의 깊이감을 심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심도가 굉장히 얕죠. 왜냐하면 이제 입체감으로 살려서 그린 게 아니라 이제 외곽선을 따는 애니메이션 형식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이제 얇죠. 얇고 색감이 두껍게 나올 수가 없고 명암 단계도 굉장히 밀도 있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단단한 덩어리감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체감도 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덩어리감이 잘 나오고 단단한 형식의 진짜 외곽선도 안 따는 리얼한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투시에 맞게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 일러스트보다는 조금 더 교수님들이 선호하는 그림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시라든지 형태력을 교수님들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 문제를 내는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교묘하게 가려서 테스트를 테스트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진짜로 부딪혀서 나 실력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합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이번에도 건대 그 총장상 그 교수님이 인터뷰한 거 보면 네. 외곽선을 딴다는 행위 자체가 그렇죠. 형태력이 네. 없다라고 느껴진다라고도 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네. 실제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 외곽선이 없지 않습니까? 외곽선을 따게 되면 이제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감 있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같은 학원이라서가 아니라 네.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한번 나와주세요. 목소리만 나와. 이영지 이쁜지. 네, 다음 질문. 네, 학생한테 질문 한번 받고 싶어요. 한번 기초 디자인을 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질문이 있다면. 네, 저희는 같은 방에서 수업을 하는데 예. 그럴 때마다 이 막 배경 지식, 네, 막 그런 이렇게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 사고에서만 해서 배경 지식이 어떤 문제인지. 아, 배경 지식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배경 지식을 말하는 건 이제 그림에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이 그림을 그려줄 때는 왜냐면 이 그림 스토리 자체가 본인이 작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 한 장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장면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이 그림의 어떤 상황과 연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스토리텔링 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업 때 강조를 한 거죠. 그럼 그 배경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네. 그런 팁? 배경 지식을 위한 팁이라고 하면은 전 영화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시간이 뭐 다들 없으시겠지만 공부하느라 이제 머리도 식힐 겸 영화 한 편쯤은 미술하는 학생들은 꼭 아무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디자인 넣을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봐주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사용을 해도 되는 거죠. 지브리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죠. 네, 지브리. 그런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영화 혹은 색감이 굉장히 예쁜 영화라든지 그런 걸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고 뭐 캡처를 해두고 참고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배경 지식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뭐 유니언잭 모양을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든가 네. 이런 새사슬의 형태를 내가 가지고 있다든가 네. 뭐 이런 게 머릿속에 없으면 시험장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런 중세 모양 뭐 제시물 하나만 가지고 그거를 표현하는 거는 어렵진 않지만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 제시물로 다른 무언가를 많이 껴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머릿속에 형태를 외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많이 보시죠, 영화. 아빠도 뭐 틈이 있어야죠. 너무 무거우면 안 돼. 맞아요. 너무 무거우면 가라앉죠. 괜찮잖아. 다음 질문 빨리 넘어가죠. 네. 네, 저희 길이를 할 때는 저는 소묘가 굉장히 많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소묘를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 모든 학교에서 소묘가 다 들어가나요? 아, 이제 사고 전환을 보는 학교에서는 무조건 소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묘를 제시물로 일단 먼저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응용한 걸 디자인 파트를 옆에다 그려주는 형식으로 되게 되는데 소묘를 안 보게 되면 이제 바상표현이라는 유형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유형인데 디자인은 결국 나오는 그림이 거기서 거기에요. 이 소묘가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바상표현은 소묘를 안 보고 그냥 주제 해석만 하. 사고자나는 이게 소묘 제시물이 나오고 그 제시물을 소묘로 그려준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상과 사고가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이 있진 않네요. 그러면 소멸을 하고 안 하고 정도? 제시물을 응용해서 그리냐 아니면 그냥 정말 주제와 바로 부딪히냐 약간 이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보면은 지퍼가 없다 속도만 표현해라 그러면 지퍼 하나 그냥 배를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배를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럼 발상이 더 쉽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를 주어지고 그거를 그려서 하는 게 더 쉬워하는 학생도 있고 아무것도 안 지어진 누의 상태에서 뭔가를 그려야 되는 게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케바케. 오른쪽
쪽에 물감 그림에서 저런 네. 작은 이렇게 물방울 네. 같은 거 있잖아요. 저런 표현보다 더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 것들. 사실 이제 학생들이 보게 되면 이런 효과에 눈이 이제 많이 가죠. 그런 사실 그러라고 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그림이 이제 허전해 보이지 않게 밀도를 높여주는 효과 정말 말 그대로 효과 MSG 같은 요소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제시물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응용을 했고 주제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지가 정말 더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사고전환도 밀도 싸움이에요. 형태를 어떻게 정확히 그리고 뭐 이런 것보다 기초 디자인과 좀 다르게 밀도가 굉장히 높고 스토리가 잘 보이고 주제 해석을 잘 하였느냐 얼마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려주기 위해서 효과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화이트 찍는 거 재밌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마지막에 좀 애들 요거만 하잖아, 그죠? 네. 근데 이제 만학생들 이런 거 효과에 매달려서 의존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죠. 예쁜 건 미를 추구하는 건 당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본질적인 걸 파악을 하려면 이제 미리 뭔가를 많이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마지막에 그 소금 찍어 먹지 않습니까? 고기? 약간 그런 소금장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도 학생 때 그랬죠? 뭐 이런 거 귀걸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자꾸 이렇게 아~ 사고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도 배우는 학생들도 이제 기초 디자인 너무 많고 사고 전환은 이제 가르치는 학원도 많이 없고 학생들도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 소외되거나 주류가 아니다라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은 자신감도 못 표출하고 약간 내가 대학 갈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보다는 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틈새 시장이나 오히려 내가 대학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입시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너무 좋은, 감동적이지 않나? 좋은 소라피 이거 뭐죠? 이거 왜 꽂아놓은 거예요? 아 이거 GD GD 찍게요. 정품입니다. 네. 얼마예요? 인터넷에 이제 검색. 요즘 핫한 거 다시 보는 것 같은데. 네. 사고 전환 같은데요? 네. 핫해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들. 아 부끄러우면 안 돼요. 구독 좋아요. 아 같이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